도시공원의 사유지들을 풀어주는 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이제 10달밖에 남지 않으면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심의 허파인 도시공원들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이면서 대응에 들어갔지만 천문학적인 사업비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정부는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내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지는 대전과 세종, 충남의 공원 지역은 166개소. 공원 일몰제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들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지자체가 이를 매입하지 못했을 때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대응에 나섰지만 사실상 막대한 재정 투입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충청권 지자체들이 추산한 사유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은 약 3조 원. 대전시가 올해에만 모두 2,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지 매입에 나섰지만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 6,400억이라는 지방채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에 미지정 공원 때문에 2,000억이라는 돈을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70%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 주신다 해도 지방 재정에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충남도내 15개 시군들로 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정부에 국비 직접 지원 요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청에 국토부는 공원 업무가 지방 사무인데다 지자체별 공원 면적이 큰 차이가 나 예산 지원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보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이 확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정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라면 지방채를 발행하셔라, 지하 지원을 해드릴 테니. 최근 정부 대책에서 최대 70%의 지방채 이자 지원,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국공유지 시료 유예 등의 지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했지만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빠졌습니다. 사실상 지자체 예산으로 막대한 공원 용지에 대한 보상이 어려워 일몰제가 시작되면 토지 소유주들의 해제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